열흘 격리 시간에 아마 3일 남은 것 같습니다. 내일 모레 되면 저도 이 자유로운 시간으로 가게 되는데, 오늘은 잠시 이렇게 그 제 방에서 크로마키도 여기다 놓고 크로마키 책상, 제 노트북 입니다. 물론 조금 좋은 노트북, 성능이 좋은 거로 해서 했지만, 지금 이 ISO 7000이라고 제가 돌리는 이 기능으로는 조금 약한 것이죠. 가끔씩 점핑이라고 하는 거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밖에 못 나가니까요. 지금 여기서 이제 300, 200은 이걸 충분한데, 지금 7000, 5000은 좀 성능이 부족한 편입니다. 카메라도 USB 카메라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, 이해 바라겠어요. 우선 그 라이브 2를 제가 뜨겠습니다. 그 라이브 2에는 대신 죄송합니다. 라이브 2에는 이렇게 다른 로고를 넣어서 그 플리핑이 들락에 이렇게 하고, 라이브 3에도 이런 줌 같은 걸 넣을 수가 있는 거죠.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쪽에는 이제 파워포인트로 지금 저희 다림에서 하고 있는 몇 가지 기능, 소리를 조금 줄여보면, 몇 가지 그 프로그램 중에서, 이제 어제는 그 300을 가지고 설명드리는 걸 했고, 지금 이제 7000 모델 설명을 하는데,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, 제가 이제 그 이쪽에다가 그 원격지에 있는 사람이 나온다라면은, 이 2에다가 이렇게 이제 사람을 넣을 수가 있죠. 넣게 되면 그 뒷배경하고 같이 크로마키가 됩니다. 줌으로 상대방이 크로마키를 안에 보내도 여기서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 거죠. 그런 기능들이 자동으로 보이면서 편하게 된다. 또 이제 3에다가는 또 다른 장면을 이렇게 넣게 되면 그 다른 카메라가 나오는 거죠. 이렇게 여러 형태로 그 원격지 사람들 모아서 보이고 동시에 하고 장면들 배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이스튜디오입니다. 아이스튜디오는 우리가 그동안에 그 설명을 하거나 프레젠테이션 하거나 수업을 하려면은 교실을 갖지 않습니까? 교실에 가고 있는 그 내용을 교실에 가듯이 선생님이 어느 공간에 가서 그 스마트 세상, 즉 클라우드 세상에 모여있는 그 학생들 혹은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를 나누느냐, 그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공간이 필요하게 되는데, 그것을 저는 이 소위 그 아이스튜디오라는 교실 그래서 모여서 하면 된다,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교실을 가상의 교실, 지금 메타버스 공간에 가서 아바타가 만나듯이, 이제 여기다 아바타만세 메타버스 공간이죠. 그 줌으로 오는 사람들을 아바타로 세워서 간다, 모인다, 뭐 이렇게 보아도 되는 것이니까 결국 메타버스에서의 강의나 뭐 개념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. 클라우드는 늦느냐 안느냐 차이죠.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금 저는 파워포인트 중에서, 이건 직접 파워포인트, 어디가 교실에 간 파워포인트 했으니까 파워포인트에서 설명하는 이 장치를 이제 교실에 넣는 교탁, 또 사무실이나 큰 교실 그때 좀 더 복잡한데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교실 학교용 선생님 책상, 이것이 이렇게 좀 낮게 되면 학생 보면서 할 수가 있죠. 책상. 기존의 그 방송실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방송실을, 스튜디오를 이거 하나만 넣으면 방송실이 셀프 스튜디오가 된다. 그런 뜻입니다. 이렇게 해서 그 회의실이나 이런 데를 다 하는데, 뭐 이번에도 제가 그 이제 독일의 OIB라는 데는 좀 학자들이 모이는 공간인데, 교육학자들이죠. 교육공학이나 여러 가지 유럽 전 세계 뭐 유네스코 또 뭐 그 월드뱅크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전 세계 교육 환경, 특별히 이제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에도 어떻게 우리 교육을 바꿀 수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, 그런 데 가서 그 여러 친구들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들려봤습니다.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것은, 자, 우리가 그 어디 그 어느 환경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한다라면 이런 좀 뭐
있어. 홍콩에서 하듯이 이런 분위기도 되고, 또 저런 이제 콜로세움 같은 데도 되고 하는데, 지금 이거는, 여기는, 이 그림이 조금 이제 그 멀리서 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. 이 공간은, 제가 로마를 이제 많이 갔는데, 그, 뭐, 그냥, 그 휴가로도 가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비즈니스, 우리 파트너들을 만나러 가기도 했는데, 여기가 이 그 스페인 광장입니다. 스페인 광장에서, 그, 많이 갔는데 스페인 광장 이름을 해서 그런지 거기 잘 가본 적이 없었는데, 하여튼 그런 데를 현장 이렇게 보이면서 현장 앞에 있는 스튜디오처럼 필드 트립이 되는데, 자 우리 이번에는 야외 수업을 하자, 우리가 어디 앞에 가서 하자, 뭐 미네르바 같은 경우에 각 나라마다 다니면서도 하지 않습니까? 그런 식의 그 분위기 안에서 수업을 한다. 교실에 오는데 교실 인테리어를 그렇게 한다. 그럼 우리 교실이 이제 줌과 같이 클라우드상에서 만나서 하는 거라면 그 교실은 어디 가서 해야 되느냐? 그 학생들이 그 있는 공간, 줌으로 만나는 공간에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교실, 회의실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아이스튜디오고, 아이스튜디오에서는 그 안에서 보여주고 싶은 걸 마음대로, 또 학생들이 보고 싶은 장면이 정확히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나가게끔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강의 장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이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여기 뭐 누가 저 질문하세요 이렇게 대표하는 거죠. 또 이제 파워포인트 그 사람 설명하려 그러면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나가서 이것이 그 작동자 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기술 특허들을 이제 통해서 그 강의실을 클라우드 상에서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 일로 오세요 모이는 아이스튜디오 공간에서 줌이든 팀스든 메타버스든을 통해서 이것이 전달돼서 선생님은 이 선생님이 가르친 교실에서 강의를 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 중에 이 7000이라는 것은 그 조금 더 기능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장면들을 보인다. 또 여러 명이 와서 한다. 우리가 뭐 프로덕션 스위처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하는 그 소위 그 비전 믹서들 또 3D 이펙터가 있어야 이것이 나오죠. 이렇게 이펙터로 하는데 그런 뭐 1억 원 이상이 되는 장비들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만들 할 수 방송에 쉽게 보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 전문 인력들이 그 티바 스위처하고 거기 있는 버튼 스위칭을 해서 가는 소위 그 AD 스위처 방식으로 이걸 세팅하다 보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저는 지금 이런 방식의 그 방송 환경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이제 아이스를 통해서 이번에도 제가 그 유럽에서 여러 학자들한테 뭐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만약에 그 누군가가 강의를 그 편안하게 하는데 그 강의 편안하게 하는 것이 교실에서 선생님이 수업하는 것보다 편하고 또 그 학생들이 그걸 보는 스마트폰을 보는 그 방식이 만약에 수업에 들어가서 보는 것보다 더 낫다면 저는 뭐 그렇게 감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더 낫다면 교실에 강의를 해서 가야 된다. 학생이 수업을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걸 만들었다. 만약 누군가 그걸 만들었다면 그 사람은 노벨 무슨 상인지 모르겠지만 줘야 되지 않느냐. 지금 교육의 교실, 학교라는 데 가서 모여서만 하는 것 물론 그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여서 하는 일이 플립러닝에서처럼 토의하고 코칭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필요하지만 그러나 지금과 같이 이제 강의에 의해서 학생들이 정말 훌륭한 강의에 의해서 정말 학생들이 똑똑해질 수 있느냐 교육은 어느 정도의 그 깨달음과 같은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? 그 우리 국선도 하는데 청산 그 선사께서 한 말이 있습니다. 체지체능이다. 스스로 몸이 느끼고 능력이 깨달아서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 가르치는 걸 통해서 방법을 들어야 되죠. 그걸 가지만 그 다음에 아는 거는 본인이 해야 된다.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강의라는 선생님이 길을 알려주고 방향을 하는 거는 짧고 요점이 있게 학생에 맞게 모티베이션을 주는 건 하지만은 그것이 강의죠. 강의는 이제 그 길을 가야 될 우리 전사들, 우리 학생들이
뭐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가고 골이 저기고 왜 해야 되고 이런 걸 알려주고 나면 공부를 하면서 쓰러질 땐 선생님이 키워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공이라고 보면, 학습이라고 보면 이제는 강의실이 변하는 시대가 됐다. 강의실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? 저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쓰는 하드웨어가 들어가서 그 시스템이 들어가는 데들은 다 새로운 방송실이 된다. 그러니까 기존 방송실의 서버만 바꿔더라도 아이스 서버를 바꿔서 거기가 셀프 또 자동 이것이 돼야 되고, 조그만 사무실의 데스크에는 이렇게 만들면 되고, 기존의 방송실에는 이 장치만 넣으면 되는 거고, 회의실에도 이걸 넣으면 회의 공간에서만 하는 게 전체가 되는 거고, 지금 선생님 일반 강의를 할 때 노트북 가져서 제가 지금 쓰듯이 노트북을 가지고 촬영해서 그냥 만들어도 되는 거고, 또 이런 교실의 전자교탁에는 뭐 저희가 컴퓨터를 바꾸거나 아니면 다림에서 하는 다른 전자교탁을 넣으면 된다. 이렇게 모든 분야, 강당, 회의실, 무슨 그 미팅 공간들이 다 이제는 그 안에 온 사람만 만나는 공간이 아니라 어디서나 그것을 하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그 새로운 문화의 이야기들이 되는 그런 이 디지털 트랜스폼을 위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. 오늘 여러분에게 짧게 한번 그 7천을 가진 방송실을 어떻게 하는가, 얼마나 다양하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, 여기 뭐 굉장히 많은 기능들 설명 안 드렸지만 그런 것의 방식의 의미를 한번 설명해 드려봤습니다. 여러분, 다림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트랜스포메이션, 교실의 트랜스포메이션, 회의실의 트랜스포메이션, 미팅 공간의 트랜스포메이션, 강의를 하려면 선생님과 학생이 어딘가 만나는 공간, 교실이죠. 그 교실이 이제는 이 클라우드 상에서 만나는 공간을 변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공간에 어떤 교실로 변하느냐, 메타버스 교실은 무엇인가, 그것이 이 아이스튜디오라는 의미를 드립니다. 이제 다림이 조달에도 다 등록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쉽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오늘 코로나 저 외국에 가서 열심히 우리 한국이 낳은 기술을 설명하고 전시회에서 보이고 왔는데, 들어오니까 또 그런 또 이 소위 그 격리 열흘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2, 3일 남았습니다. 이제 얼마나 자유로운지,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, 저 바티칸 교회에 가서 무릎을 꿇고 미사도 드리고 또 성체 예수님의 몸을 직접 이렇게 그 바티칸에 있는 큰 그 생피테스 그 교회인가요? 거기서 마침 미사를 드려서 정말 감동의 그 성체를 모시고 왔는데, 아마 이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의 고통 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그런 걸 주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짧게 제 방에서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걸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